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로 기름을 쓰기도 하지만 수백 개의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자동차에는 또 다른 기름, 즉 다양한 윤활유가 사용됩니다. 유압의 힘을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오일부터 브레이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브레이크 오일, 이제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에 밀려 보기 힘들어진 유압식에 사용했던 파워스티어링 오일,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의 마모 방지와 원활한 윤활작용을 위한 엔진 오일이 있죠. 윤활제라는 개념은 기계 문명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석유 기반의 윤활유는 아니었지만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건물을 만들며 석재나 목재로 옮길 때 올리브오일을 사용했다고 하며 로마 시대 전차 바퀴 축에는 동물성 지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엔진 오일은 석유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사실 석유 성분의 윤활유는 자동차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860년대 석유 성분을 이용해서 상처 치료용 연고를 만들고자 했던 존 엘리스 박사는 연고 끝에 치료용으로는 성과 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치료용으로는 쓸모가 없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석유 성분이 기존에 사용하던 동식물성 지방보다 높은 온도에서 더 뛰어난 윤활작용을 한다는 사실이었죠. 당시 급부상 중이던 철도 산업에 맞춰 기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연구 방향을 치료제에서 윤활유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하기 20년 전부터 이미 엔진 오일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석유와 윤활유로 쓰이는 석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땅에서 끌어올린 석유는 여러가지 물질이 섞여있다 보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API, 황함량 등 성분이 모두 다릅니다. 이 원유의 열과 압력의 변화를 주어 유분을 분리하고 해수하는 원유정제를 먼저 하게 되는데 열을 이용한 방식을 상압중류, 열과 압력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을 감압중류라고 합니다. 상압중류는 끓는 점 차이로 원유에서 가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역청 등을 분리하는 방법이며 감압중류는 상압중류로 분리한 유분 중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는 유분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최초로 감압중류를 통해서 윤활유를 뽑아낸 것은 1866년에 설립한 백휴모일이었고 등유를 중류하는 동안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자동차가 개발되어 사용하기 시작인 초기인 1904년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모빌이란 브랜드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모델T를 대량 생산해서 자동차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1918년에는 회사가 상표 등록을 신청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제조회사가 생겼고 수많은 엔진이 개발되었는데요. 판매되는 지역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엔진의 성능에 맞게 엔진 오일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엔진 오일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은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에 의해서였습니다. 당시 비행기의 대부분은 자동차처럼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훨씬 무겁고 큰 힘이 필요해 열이 많이 발생했으며 높은 고도로 비행 시 지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온에 노출되는 차이점이 있었기에 비행에 적합한 엔진 오일의 개발과 함께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엔진 오일 통을 보면 OW30, 0W40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1930년대 말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가 저온에서 엔진 오일이 흘러내리는 점도를 평가해 W 앞에 있는 숫자가 낮을수록 저온에서 오일 성능이 유지가 되고 W 뒤에 있는 숫자는 100도에서 점도가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수치화시켰습니다. 보통 낮을수록 엔진 내부 부하가 적어 가속과 연비 면에서 유리, 높을수록 소음 진동이 적고 엔진 보호에 유리하여 고속주행 위주의 차량에 사용되곤 하죠. 그렇다면 점도 규격이 없던 시절엔 엔진 오일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는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과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와 함께 엔진에서 요구되는 엔진 오일 품질 분류 체계를 1900년대 초부터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가솔린용은 SA 등급부터 현재 SP까지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럼 등급에 따라 아무거나 골라 쓰면 되는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A를 시작으로 P까지 알파벳 순서로 올라감에 따라 최신 규격임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SJ부터 SP까지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된 상태입니다. 발전하는 자동차 엔진에 따라 엔진 오일도 고효율을 내면서 환경을 생각해야 했고 구식이 된 엔진 오일 규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규격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기도 하는데요. 최초의 가솔린 엔진 오일 규격인 SA를 시작으로 SD까지는 발전하는 엔진에 대응하기 위해 맞춰 오다가 세계가 큰 전쟁을 치른 후 회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며 도시가 질서를 이루기 시작할 무렵인 SE 등급부터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교통 상황에 맞춰서 엔진 오일의 규격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현재 차량에 사용 가능한 엔진 오일 규격은 고갈되는 에너지 자원을 보존하고자 산화 안정성과 슬러지 테스트를 거치고 연비에 더 크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최신 규격일수록 상위 등급인 API 규격과 달리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ACA에서 만든 규격은 엔진과 자동차 후처리 장치의 특성과 운전
운전자의 주행 타입에 맞춰 분류하기도 했으며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등 완성차 회사에서도 이보다도 더 까다롭게 인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오일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엔진이나 변속기용 오일은 필요 없어지게 될 테지만 브레이크 오일과 감속기 오일은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회생 시스템을 이용해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 필요한 것이고 모터가 바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 모터와 바퀴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리덕션 기어에도 오일이 들어갈 테니까요.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